자, 토지 표시 결정. 토지 표시 결정은 자, 이제 이 필지 정하는 기준을 봤으면 필지를 정하는 기준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양립지까지 받고 요 필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토지 표시란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법률용어로 토지 표시 결정. 그러면 지번을 지적공부에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 용도를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 경계를 어떻게 그리는지, 면적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 보시면 37페이지의 첫 번째 1, 지번서부터 나옵니다. 지번이란 지번부여지역 독립 이해준하는 지역을 단위로 지적소관청이 필지마다 차례대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자, 그러면 양가로 1, 지번 구성표기, 자, 주제 시간에 봤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 지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형광펜 이제 그대로.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는 지번 숫자 앞에 반드시 무엇을 산자를 예, 반복하는 거니까 이제 들어올 것이고 좀 그다음 새로 나온 게 있네. 이제 2번 지번은 본번만으로 형광펜, 본번과 부번으로 형광펜. 다음 문장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때 본번과 부번 사이에 평행선 표시로 연결 형광펜. 이 경우 평행선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형광펜. 자, 고까지 자, 예, 정리. 그거 이제 이해 작업. 자, 이제 이거요. 숫자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10이라고 독립된 숫자 하나로 번호를 부여하지요. 예, 이거를 갖다 본번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0에 숫자 하나를 더 조합을 해갖고 이렇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숫자 조합으로 자, 하나의 번호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다가 앞에 숫자를 본번, 뒤에 숫자를 부번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립된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로 본번만으로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이고, 자, 독립된 아라비아 숫자에 덧붙여지는 숫자를 붙여서 나란히 오른쪽에다 붙입니다. 그래갖고 본번 숫자와 부번 숫자를 구별할 때 평행선 표시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요 평행선 표시를 갖다 읽을 때 뭐로 읽는다? 의 이렇게. 예. 그럼 우리나라 지번 표기는 간단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단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 하나의 지번을 만드는 것 구성. 하나의 지번 만들 때는 독립된 번호로 만드는 것 본번만으로. 번호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 본번과 부번으로 만드는 방식. 본번 부번 사이에는 평행선 표시로 연결. 읽을 땐 뭐로 읽어라? 의로 읽어라. 자, 그다음에 자 이제 4번은 넘기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퀴즈 넘겨 보십시오. 217페이지 참고입니다. 그쪽은 참고로 하시고 참고는 여러분들 안 읽으셔도 무방한 파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 217페이지에 217이 아니구나. 38페이지에 중단 부위에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예, 그 지번 부여 방법에 지번 부여 제도 이렇게 높여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좋은데 거기서 딱 하나 할게 있어요. 자, 거기에서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나오죠?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법률에 나오는 얘기니까 꼭 하셔야 되고, 진행 방향 설정 단위는 학문에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전혀 안 해도 무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자,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두 가지 용어가 나올 겁니다. 북동 기본, 북서 기본.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도표 밑에 숫자 1 북동 기본, 숫자 2 북서 기본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 얘기. 자, 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있다면, 이건 한 필지가 아니라, 자, 이게 노량진동입니다. 그럼 노량진동을 갖다 지번부여지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 5천 필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5,000개의 번호를 지적공부에 매겨줘야 된다는 논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5,000개의 번호를 매겨줄 때 시작되는 번호는 1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5,000개의 노량진동의 땅 중에서 1번이라는 번호를 갖다가 강학상 기본, 시작되는 번호, 일어날 기자의 번호 번째에서 기본 이렇게 부르는데 시작되는 번호를 5,000필지에 어디에다 1번 번호를 찍어줄 것이냐가 기본 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좌에서 우로
글자를 쓰는 나라는 표기하는 나라냐, 상하로 글자를 표기하는 나라냐에 따라 다릅니다. 좌에서 우로 표기해 나가려면은 가장 좌측에 번호가 시작돼야겠죠. 그럼 좌측이 시작되는 건 지금 2위치죠. 1번 집번이. 자, 그러면 글자를 상에서 하로 글자를 세로 쓰게 하는 나라에 있어서 세로 쓰게 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한자잖아요. 한자 세로 쓰게 하죠. 그러면 가장 우측에 끝에다가 글자 1번 시작해야 세로로 써나가잖아요. 그러면 1번 집번이 여기 위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방위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북, 그 다음 이쪽이 남,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필지 여기에다 부여했죠. 그럼 서쪽에 부여한 게 아니라 북서쪽에 이 지점에 1번 집번을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시작하면 끝집번은 여기에 끝집번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북서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끝집번이 부여된다? 남동으로. 그럼 또한 가지. 북동에서 집번을 시작할 경우는 북동에서 집번을 시작할 경우 끝집번이 여기에 떨어지겠죠. 어디에 떨어진다? 남서쪽에. 북동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에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한글은 지금 좌에서 우로 글자를 쓰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순차로 집번을 부여할 것. 그걸 북서 기본법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지금 용어를 좀 들으시면 될것 같아. 자, 그다음에 자 넘겨 보시면 자 40페이지 자 이제 형광펜을 그대로 드십시오. 자, 1. 집번의 시작 나옵니다. 집번은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형광펜 치셔야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형광펜. 그걸 좀 전에 이제 용어를 북서기본법 이렇게 용어 사용했죠. 귀에 들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형광펜. 자, 에 따른 집번 부여. 기억.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는 지적 관리상 누락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해 지번 설정 지역 안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이렇게 나오죠? 부번을 붙여서 형광펜. 예외까지 갈게요. 니은 그러나 관리 누락상 염려가 없거나 원칙을 적용한 것이 부적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형광펜. 예외적으로 형광펜. 집번 설정 지역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나오죠? 본번으로 하여 형광펜. D급번으로 갈게요. A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대상 토지가 그 집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집번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오죠? 거기에서 인자 형광펜. 인. B.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떨어져의 떨자 형광펜. 등록된 토지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C.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에서 여 형광펜. 세 단어를 기억하시고 자 이제 그걸 정리를 들어갈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집번을 갖다가 이제 부여할 때 집번 부여하는 상황을 개별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 집번 부여할 상황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동일합니다. 자, 이 얘기죠.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있고 여기가 9번지인데 9번지 옆에 자 처음 등록할 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9번지 동쪽에 처음 등록할 땅을 발견해서 요 토지를 갖다 필지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요 토지를 법률용 뭐라 본다? 신규 등록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요 토지 집원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자 뭐만 여러분들 형광 키워드를 쳤는지를 한번 보세요. 키워드인지 형광펜으로 돼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형광펜으로 쳤으니까 형광펜 친 것만 여러분들 키워드 눈으로 보세요. 뭐로 쳤죠? 어? 부번 두 글자만 형광펜 쳤는데 그거 안 치면은 그거 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부번 형광펜 쳤죠? 이거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번이에요. 이게 부번.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부번이란 용어가 키워드입니다. 부번.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노량진동의 토지인데 이게 노량진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여기가 3240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3240번지 인접돼 있는 지금 남쪽에 요토지가 신규 등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토지는 지금 신규 등록하는 요토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인접된 토지다? 3240번지 옆에 인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때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는데? 3240의 1로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있다? 최종 집원, 최종 끝집원이잖아요. 끝집원. 끝집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끝집원에 인접되어 있는 걸 갖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자, 인. 어디에 인접되어 있을 경우? 노량진동의 끝번지에 인접되어 있을 경우는 인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부번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 뭐로 키워드 줬어요? 본번으로. 이거예요. 보시면 되지. 이게 본번으로 이제. 간단한 용어만 이해하시면 너무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어떻게? 부번. 왜? 인일 때는, 인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 옆에 인접된 토지가 노량진동의 마지막 토지일 땐 인이라고 용어를 이제 사용하시면 돼. 인일 때는, 인. 일 때는 뭐일 때요? 본번으로. 다음 본번으로. 3241. 이렇게 부여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분할. 3. 분할. 분할 형광펜. 기역. 한 필지는 두 필지 이상 토지로 분할한 경우, 분할할 때는 토지 집원은 분할 전 집원으로 부여하고, 한 필지 집원은 형광펜.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의 분할 전 집원 형광펜. 나머지 필지 집원은 형광펜. 분할 전 집원 본번의 최종 부번, 뭐 어쩌고저쩌고 다음 순번, 부번을 형광펜. 부번을 부여한다 해서 부번을 형광펜. 할게요. 자, 거기 그림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이해 작업하니까 이제 별거 아니에요. 자, 2번 분할. 자, 여기 안에 11번지가 있다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 11번지가 있으면 이 11번지를 갖다가 두 필지로 분할하고 싶대죠. 그럼 두 필지로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한 필지는 나왔으면 분할 전 집원. 나머지는 부번 쓰레죠? 부번 키워드만 쳤지 않습니까? 부번을 부여할 거. 그럼 부번 이렇게 부여하면 되지.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더. 한 번만 더. 11번지 또 분할해 볼게요. 11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면은 자, 한 필지는 한번 연습. 11. 나머지는 부번 쓰면 된다 그랬죠? 부번 쓰면은 11의 1은 옆에 동쪽에 있으니까 여기 두 필지로 분할한 부번을 1을 쓰면 중복되잖아요. 그럼 뭐를 써야 돼요? 이게 부번을 이해. 자, 다시 한번 연습.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나머지는 부번을.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나머지는 부번을. 연습되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4번. 합병. 시, 집원 부여. 합병 형광펜. 기억번 갈게요. 두 필지 이상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등록하는 경우 합병 전 집원 중 본번을 기준 선순위 집원으로 선순위 형광펜 선순위 형광펜 자 그다음에 니은번호 갈게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이 위치한 형광펜 건축물 등이 위치한 형광펜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 집원으로 신청하는 때까지를 쭉 이어서 형광펜 치세요.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 집원으로 신청하는 때, 그 집원을 합병 후 집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집원을 합병 후 집원으로 부여 형광펜. 자, 이제 이해 들어갈게요. 자, 이 얘기. 3. 합병. 자, 여기에서 합병이 있어. 그림을 그대로 이해시켜 드릴까? 11, 14, 15, 19. 11, 14, 15, 19. 네 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네 필지가 있으면은, 자, 한 필지로 정리가 되면은, 자, 몇 번의 집원을 부여하냐? 첫 번째 키워드가
선순위 키워드 쳤잖아요. 선은 앞선 선자니까 끝났지 뭐. 앞선 선. 가장 빠른 게 무엇이지요? 10일. 요거로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가 가죠. 그러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네 개의 필지 집언 중세 개로 갈게요. 11, 14, 19 있는데. 자, 여기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동쪽에 있는 땅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 땅에 지금 서쪽에 있는 이두 개의 땅은 지금 아직 건축물을 지어놓고 있지 아니한 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 갑이 나요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갖다가 이렇게 합병호 집원으로 부여해주세요. 신청하는 때는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 몇 번으로? 19번으로 합병 정리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로 부여하는데? 선. 선, 선, 선. 예외, 누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으로 부여해달라고 뭐 하는 때만? 신청하는 때는 합병, 신청하는 집원을 합병 후 집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지적 확정 측량 형광펜. 그리고 기역번에 도시개발 사업 완료 형광펜. 네, 둘 중에 하나 용어가 나올 겁니다. 토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끝마쳤다로 완료로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도 용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뭐냐면 공법에 근거한 토지개발 사업을 끝마쳐지고, 공법에 근거한 토지개발 사업을 끝마쳐진 지역에 새로 땅 필지를 구획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항상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토지개발 사업 완료라는 용어나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용어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 집원을 새로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종전 집원 중 본본 만인 집원으로 형광펜. 본본 만인 집원으로 부여. 니은번으로 가보세요. 다만 형광펜. 부여할 종전의 집원수가 새로 부여할 집원수보다 적은 때의 형광펜. 적은 때 형광펜. A. 블록 단위 형광펜. B.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서 본번으로 하여 형광펜. 자, 갑니다. 4. 도시개발 사업 완료. 도시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완료라는 법률 용어나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법률은 항상 불가분으로 용어가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완료 전에, 사업 완료 전, 완료 후. 자, 도시개발 사업 완료 전에 1, 1의 2, 2, 2의 2, 2의 3, 4, 5, 5의 1. 자, 이렇게 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수많은 땅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 땅들을 갖다가 사업, 토지 개발을 한다는 거죠. 공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단 부지 조성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농지 조성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한다는 건 땅을 새로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 개발을 하면은 요 땅을 갖다가 종전에는 구불구불했었는데 이걸 필지 정리를 새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종전보다 사업 끝마치고 나서 사업 전보다 사업 후에 필지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줄어들겠습니까? 구불구불 복잡한 땅을 갖다가 반듯반듯하게 땅을 개발을 새로 하면 땅 숫자가 줄어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지. 아닌가? 여기 한 1200개의 땅이 있었는데 이게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재건축 건물 올릴 땅 새로 땅부터 정리해야 되잖아. 새로 땅을 정리. 그러면 1200개보다 땅이 많아지겠음, 적어지겠음.
당연히 적어지지. 한 500필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이제 땅을 밑에 구획하고 이제 새로 정리한 500필지 위에 이제 재건축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 사업 후에 새로 구획한 500필지, 새로 만든 500필지의 지번이 50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합니다. 이거 어떻게 부여한다? 형광펜 끝났습니다. 뭐로? 본번으로. 끝. 또 있잖아. 몇 번?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1, 2, 4, 5. 이걸 갖다 사용하는 것이요. 그걸 법률로 뭐라 본다? 본번으로, 본번으로, 본번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1의 2는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이것도 못 쓰고, 2의 3도 못 쓰고, 5의 1도 못 쓰고, 1, 2, 4, 5 이렇게 속가주라는 겁니다. 새로 구획한 땅에. 그걸 갖다 본번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본번 수가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돼? 새로 땅을 500개를 만들었다면 500개의 본번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종전 본번을 다 속다 보니까는 500개가 반드시 돼요. 본번 수가 500개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부여할 본번 수가 적은 때 형광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권했잖아요. 뭐한테는 적을 때 부여할 본번 개수가 500개는 돼야 돼. 근데 500개가 반드시 되라는 법은 없죠. 500개가 되지 아니하고 모자른 때는 자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 두 가지 사용한다 그랬죠. 블록. 그러면 블록이라는 건자 원칙은 뭐로 부여하는데 본번으로 이걸 부여하는데 자 부여할 본번수가 적은 때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죠 뭐. 이 500개의 필지 새로 구획한다를 갖다가 자 이렇게 블록을 씌우는 겁니다. 블록을 씌워서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5블록, 6블록, 7블록, 8블록, 9블록, 10블록. 그래갖고 각 블록 안에 10필지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10필지 있으면 블록 본번을 1로 정했으니까 이 안에 10필지는 다 부번을 주면 돼. 그러면 본번 몇 개만 있으면 부여할 수 있어? 이 500필지에 대해서. 10개 본번만 있으면 이 500필지 지번을 다 부여할 수 있잖아요. 1블록 내에는 블록 본번이 1이니까 1의 1서부터 1의 10까지. 2의 1서부터 2의 10까지. 3의 1서부터 3의 10까지. 9의 1서부터 9의 10까지 이렇게 부여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부르는 거 블록 법전에 이렇게 직접 나와 있습니다. 단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지번 부여지에게 최종 본번 다음서부터죠.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부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죠. 만약에 이 1200필지가 노량진동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재건축이라고 하자면 노량진동에 전부겠습니까? 노량진동에 1200필지는 3500필지 중에서 일부겠습니까? 일부가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머지, 만약에 노량진 토지가 2000필지라고 가정한다면 1200필지만 재건축 사업 지역이지 나머지 800필지는 재건축이 안 들어가지요. 그럼 800필지 지번은 살아 있다는 가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800필지의 마지막 본번, 다음 본번부터 이 재건축 사업 완료한 지역이 500개의 지번을 다음 본번부터 부여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두 가지 방식을 블록 단위나 지번 부여지에게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할 본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 수보다 뭐한테 적은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 방식이 적용되는 거죠. 종전에 사업 전에 썼던 지번 중 독립된 숫자로 돼 있는 번호로 속아주면 된다. 그걸 법률용어 뭐라 합니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D급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사로 인하여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때 부여한다. 지금 이제 배웠던 본번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나 부여할 본번 수가 적은 때 블록 단위로 부여하는 그 방식은 자, 공사가 끝마쳐지면이 완료입니다. 공사 끝마쳐지면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두 번째 줄,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공사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읽어나가셔야죠. 사업 시행자의 지번 부여 신청에 의하여 지적 소관청이 있고 오타가 있네. 수정. 지적자 지우십시오.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의하여, 고 형광펜,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의하여 5위 기업과 니은 방법에 따라 지원을 부여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는 언제 제출을 하냐면 공사 착수, 공사 들어갈 때 공사 들어가는 신고하는 걸 착수 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공사 착수 신고할 때는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 땅 개발 끝마치면 땅 필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착수 신고 시 제출합니다. 그걸 사업 계획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 계획도에서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재 43페이지. 지번 변경. 지번 변경 형광펜. 42페이지 중요한 거 빠뜨렸구나. 위에 상단에 핵심 체크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예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나오죠? 준용하는 경우 형광펜. 1. 지번이 무질서야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전부 일부를 지번 변경하는 경우에서 지번 변경 형광펜. 2. 지번 부여 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게 된때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형광펜. 3번 축적 변경 형광펜. 자, 세 가지는 뭔지 다음 주에도 배울 얘기인데 축적 변경 같은 경우, 행정구역 개편 같은 경우. 자, 1번은 이제 지번 변경은 바로 이제 오른쪽에 43페이지에 배울 것이고,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할 때, 축적 변경할 때에도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될 상황은 앞에 법전에 지번을 부여해야 될 상황과 똑같을 때 법전의 간략성 때문에 똑같이 쓰는 용어를 갖다가 중복 쓰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준용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 원리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라는 거지요. 언제 지번 부여할 때?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할 때, 축적 변경할 때. 그러면 네 가지는 지번 부여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끝마친 지역에 지번 부여할 때,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할 때, 축적 변경할 때. 네 가지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모두 법률상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 지번 부여 방법이 뭐냐면, 요거. 앞에 키워드 했죠. 자, 본번으로 부여. 부여할 본번 수가 적은 때는 블록 단위나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순차하는 쪽으로 부여하는 방식. 이 방식을 갖다가 똑같이 사용하는 데가 세 군데가 더 있다. 언제?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할 때, 축적 변경할 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지번 변경. 자, 그거는 의 지적 소관청은 형광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형광펜. 두번난 시험 문제가 그 키워드에 다 있습니다. 지번 변경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어가 누구로 돼 있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노량진동의 10번지 필지 땅 주인이 아내 지번 맘에 안 4번지 필지 땅 주인이 내 지번 맘에 안 드니까 구청에 가서 구청장한테 4번 지번 맘에 안 드니까 내땅 지번 바꿔주세요. 절대 신청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지번을 바꿀지 말지는 지적 소관청의 고유 권한. 주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노량진동의 토지를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이 떨어져야 바꿀 수가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꼭 필요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지번 변경은 한 필지의 지번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노량진동의 3,500필지면 3,500필지 전부를 바꿀 수가 있고 3,500필지 중에 2,000필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부는 노량진동 다. 일부는 노량진동 중에서 일부. 그러면 지번 변경 개념은 한 필지 지번을 바꿔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동리를 단위로 한다는 거. 동리를 단위로 한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오시면 좀 전에
42페이지 했던 것이죠. 그러면 노량진동에 집원을 갖다가 변경,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동작구청장이 변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변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거. 뭐로? 노량진동에 종전에, 자, 변경 전에 쓰던 집원 중 뭐로요? 본으로 변경이죠. 근데 본번수가 뭐하는 때? 적은 때는 뭐나 블록단이나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변경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준용이다. 다시 한번 마무리. 집원 부여 방법이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 네 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지역, 집원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할 때, 축척 변경할 때. 예,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문제 밑에 43페이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원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번에 옳은 거 찾아보래요. 1. 지적소관청이 지원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 그죠? 정답 몇 번 나오잖아요. 누구의 승인이냐?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니까 X. 2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집원은 숫자, 앞에. 3번.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아이고, 잘못했네.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그 다음에 4.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으로. 틀렸죠? 분할은 키워드 두 개.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나머지는 부번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으로 집원에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네. 결번대장 형광펜. 자, 결번대장은 무엇이냐면은 지적공부가 아니고 결번이라는 건 종전에 노량진동에 구청에서 쓰고 있던 번호가 노량진동에서 없어졌을 때 없어진 번호를 결번이라고 하고 그 없어진 번호를 별도로 관리해 나가는 장부를 결번대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없어지는지 한번 이건 상식을 갖고 대입하시면 돼. 이거 한번 볼까? 합병을 잘 보십시오. 11, 14, 15, 19네 필지가 있죠. 그럼 이걸 합병을 하면은 선순위, 선이라 했으니까 11로 정리되죠. 그럼 종전에 합병 전에는 노량진동에 14번, 15번, 19번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합병 전에는 있었는데 합병하고 나면 11 하나만 살아남지요. 그러면 이세 개의 집원 이거 14, 15, 19 요거를 갖다가 이걸 보면 뭐라 본다? 결번. 무엇땜시 결번이 생겼어요? 사유, 합병으로 인하여 결번 발생 사유, 몇번몇 번의 결번이 14, 15, 19 이거 세 개를 뭐라고 불러요? 결번. 그 사유는 결번 발생 사유, 사유와 몇번몇번몇번 결번이 생겼는지 그걸 갖다가 따로 기록 관리해 나가는 지적공부 보조 장부 이름의 명칭을 뭐라 본다? 결번 대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시험 문제는 옛날이 시험 문제 훨씬 더 어려웠는데 요새는 좀 쉬운데 내용이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럼 결번이 생기는 사유와 결번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유를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옛날에는 언제 결번이 생기고 언제 결번이 안 생기는지. 요새는 뭐 많이 시험 많이 쉬워졌죠. 요새 시험은 보시면 이제 이게 상식인데 이거죠. 신규 등록당 새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아니 종전에 있던데 땅이 하나 더 불어서 추가가 되는데 종전에 있던 집원이 없어지는 경우 결번이 생길 수 있겠음 없겠음? 없겠음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분할 새로 만들어져야 종전의 땅이 없어져요. 종전의 땅 집원 하나 살아남고 또 땅이 하루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거 없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결번이 생기면 안 생김? 생긴다고? 생기면 안 되는데. 옛날 문제 하지 마요, 하지 마. 안 생겨요. 결번이라는 건 지금 쓰고 있던 번호가 어떤 사유로 없어졌을 때, 노량진에 종전에 쓰고 있던 번호가 없어졌을 때를 결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땅이 새로 만들어지고 땅이 새로 또 하나 더 추가돼서 만들어지면은 종전의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번호가 없어질 일이 없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합병은 종전의 땅이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만큼의 번호가 죽는 거지, 결번으로 가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하면 결번 생겨 안 생겨? 이렇게 물으면 이 상식보다 더 쉬운 얘기예요. 종전의 땅이 없어지면은 생기는 거야. 이거 없어지 1의 2의 2의 3 5의 이거 다 결번으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도 결번 사유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4. 자, 이제 지목. 자, 이제 두 번째 요소, 지목, 토지 표시 중 지목 결정해 볼게요. 의, 형광펜, 동그라미 1. 지목이라 함은, 자, 그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토지의 주된 용도,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로 내려와 보세요.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되는 지적금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달리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키워드 작업을 하시고,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의 형광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록할 경우 정식 명칭에서 정식 명칭 형광펜. 그다음에 지적 도면, 지적도 임야도 가로 고 형광펜 등록하는 경우 부호로 표시해서 부호로 형광펜. 그다음에 여기에 지목을 부호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로 표시하나. 공장용지 형광펜, 주차장, 하천, 유원지 네 가지 다 형광펜, 차 문자로 표시.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45페이지에 그 박스가 법전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인용해 온 겁니다. 자, 법전에 나와 있는데 지목 이렇게 나와 있고 부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지목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지목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보시면 네 개씩을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 용지, 공원 채용 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하면 총 28개 제가 읽어드렸던 이름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하는 지목의 명칭입니다. 네, 그 제가 읽어드렸던 28가지 명칭이 어디에 등록을 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 보시면 형광펜으로 쳐져 있죠? 어디와 어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그러면 자, 고 부호라고 바로 옆에 있죠? 부호라는 건다 보시니까 한 글자로 쭉 적혀 있잖아. 그 부호로 적는 데가 지적에 관한 도면, 지적도와 임야도의 부호를 적을 때는 그 정식 명칭으로 등록 안 하고 한 글자만을 따서 표기한다는 겁니다. 그한 글자를 딸때두 문자라는 건 머리 글자, 정식 명칭의 첫 글자를 갖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글자를 인용하게 되면 다른 부호와 혼동이 되는 때는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글자를 도면에 부호로 따는 예외를 꼭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왼쪽에 형광펜 치셨죠? 주차장 치셨잖아, 주차장. 거기도 색깔로 나와 있죠? 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부호가 차로. 차. 예, 그거는 왜 그러냐? 주차장 다음 지목을 보세요. 주유소 용지가 있잖아. 첫 글자 주로 도면에 부호 표기하게 되면 따블이 되잖아요. 주차장도 주, 주유소용지도 주니까 주유소용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두 번째가 이을차 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를 보로 사용. 자, 두 번째가 공장용지 보세요. 장이죠? 예, 그거는 공원이라는 거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공원. 오른쪽에 보시면 공원도 공짜잖아. 그럼 공원과 첫 글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면에 요거는 장으로. 세 번째가 하천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천 첫 글자 하로 돼 있는 건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왜두 번째 글자를 표기해 놨느냐? 물 하자라는 걸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내천자는 아직까지 한강 하천이라고 용을 사용하지 물 하자를 사용하지를 않죠. 그러니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세대에서 인식하기 힘드니까 내천자는 두 번째 글자를 갖다 부호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유원지. 유지 보이십니까?
그첫 글자 부호가 중복되니까 유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개에 대해서는 부호를 도면에 첫 글자를 사용 안 하고 두 번째 글자를 보호로 사용하는 예외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차장, 하천, 공장용지, 유원지. 그 나머지는 다 토지 임야대장의 정식 명칭에 첫 글자를 도면에다 보호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고 도표와 표기는 이제 이건 마찬가지로 지목 이제 쉽게 나면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1차 다 전부 다 준비하시니까 학개론에서 출제를 합니다. 다음,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납니다. 지적은 공시법령에서는 이 수준으로는 절대 안 납니다. 학개론에서 그렇게 납니다. 재작년에도 나왔었는데 학개론에서. 그래갖고 학개론에서 1번, 자, 1번 주유소, 2번 공장용지, 3번 잡종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주유소라는 지목 있음 없음? 보세요. 지금 아직 28가지 눈에 안 들어오죠? 주유소 있음 없음? 주유소 없어요, 지목. 주유소 용지는 있어도 주유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에이, 글자 두 개가 빠졌다고 주유소나 주유소 용지나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를, 46페이지. 양가로 2의 지목 설정에 소제목 동그라미 1서부터 동그라미 4까지 있죠. 동그라미 4번을 고정해 보세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4번 보시면 지목 법정주의라는 용어 찾으셨습니까? 예, 그거 형광펜 그대로 치시고. 치고 그냥 들어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배우시면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은 물권 법정주의를 배울 겁니다. 물권 법정주의라는 건 물권의 이름과 내용은 법률이 만들어 놓은 이름과 내용 이외에 함부로 당사자들이 만들 수 없다는 원리를 갖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전에 물권의 이름이 8가지 종류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데, 자, 이제 지목 법정주의라는 용어는 뭐냐면 지목의 명칭, 이름과, 그럼 땅이 뭐로 사용되는 때 뭐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 내용이라고 하는 거. 지목의 종류와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종류와 내용 이외에는 함부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뭐라고 그러냐? 지목 법정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질문에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놓고 주유소 이렇게 놓으면 왜 정답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주유소라는 지목의 이름은 법률에 없으니까 뭐는 있어도 주유소 용지는 있어도 이해하시겠죠? 지목의 무엇과 무엇은 법률에 의하는 외에는 함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종류와 내용.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교재 보시면 46페이지 지목 설정의 원칙 나오죠? 형광펜. 자, 보시면 간단합니다. 큰 제목 1, 2, 3을 그대로 제목을 형광펜을 치십시오. 일필일목. 그 읽을 줄만 아시면 됩니다. 한 필지에는 지적국의 지목 딱몇 개만? 한 개만. 그다음 2번. 주지목 추종 형광펜 치셨죠? 요거는 둘째 시간에 배웠던 양입지죠. 한 필지 안에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거나 또는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종된 용도 토지는 따로 필지 구획하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 필지에 편입해서 등록하죠. 그러면 종된 용도 토지는 따로 필지에 관한 구획 안 하고 주된 용도 필지에 쫓을 주자입니다. 쫓아서 등록하는 방법을 갖다 주지목, 추종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 필지에 쫓아서 등록되는 종된 용도 토지를 둘째 시간에 뭐라고 배웠느냐면 양입지라고 배웠죠. 양입지. 그러면 거기다 그걸 모르시겠으면 종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위에다가 세 글자 메모하시면 되잖아. 아, 양입. 지라고 메모하시면 되잖아요. 양입지라고. 예. 주된 용도 필지 안에 사용되는 종된 용도 토지를 갖다 법률용어로 양입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3. 영속성. 영속성. 자, 영속성 그 안에 한자까지 반드시 형광펜 치셔야 돼요. 영속성이라고도 나오고 일시변경불변이라고도 용어를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 용도를 갖다 결정할 때는 토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하여 용도를 지적소관청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용어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걸 시험 문제 난거 사례를 갖다 감을 잡아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목을 임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임야에 그 나무를 갖다 흙을 파내게 되면 거기에 좋은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캐도록 허가 난거 채석장 허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돌을 캐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데를 지목을 잡종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채석장은 잡종지고 나무 심어져 있는 산은 임야라는 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현재 지적공부의 지목이 임야로 등록돼 있는데, 자, 업자가 채석장 허가를 구청에서 받은 겁니다. 채석장이나 채석장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의 조건이 붙였습니다. 채석장 허가 기간은 10년이고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허가를 갖다 갱신을 절대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갖다가 복토 다시 뒤엎어서 나무 심는 거. 그럼 원상회복이죠? 돌 캐내기 전으로 원상회복이지 않습니까? 원상회복 조건으로 채석장 허가가 났을 때그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임야로 안 쓰이고 돌 캐내는 잡종지로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10년의 기간 동안에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야 되느냐,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쓸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시 변경 불변이란 토지 사용 용도가 장래 일시적으로 변경될 때는 일시적인 사용 용도로 변경되는 거에 따라 지적공부의 지목을 건드려라, 건들지 말거라. 건들지 말거라. 그걸 법률 용어로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할 때 장래 현지의 땅의 용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때만 지적공부의 지목을 바꿔야지 일시적으로 바뀔 때는 지목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읽어나갈 줄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네개 키워드를 그대로 용어는 나니까 그네개 읽을 줄만 아시면 시험 문제는 다 접근합니다. 일필일목, 주지목, 주종, 영속성, 지목, 법정, 주의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까지 하고 자,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핵심 문제 그거 하나 보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초지, 2번 선화지, 3번 저수지, 4번 항만용지, 5번 유원지. 뭐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유원지 보이네. 그럼 굳이 암기가 필요 한번 정도 그냥 읽기만 하면 잠재의식이 객관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쓰라고 안 나오잖아요. 지목. 굳이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현행법에 토지의 지목 28개가 있고 그 28개 이렇게 단답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시험 문제가 나고 학개론에도 시험 문제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굳이 암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거 자연스럽게 그냥 시험 지문에 객관식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암기하지를 말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놓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어서 언제 토지의 용도가 전후로 하는지, 언제 답으로 등록해줄지, 언제 과선으로 등록해줄지 그걸 미리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고 했죠. 그걸 지목 법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배울 겁니다. 현재 땅의 사용 용도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등록할 수가 없고 뭐로 사용되는 때는 뭐로 등록, 뭐로 사용되는 때는 뭐로 등록 이걸 법에서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목을 등록해야 된다. 그걸 지목의 구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나갈 겁니다. 28가지 용도. 이거는 그러면 시험에 나느냐? 안 찍어도 돼. 무조건 매년 나니까. 매년 한 문제씩 나요. 근데 엄청 쉽게 나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시험 난이도는 정말 쉽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수준은 나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야 될 겁니다. 지목 구분서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